빠방하이. 수많은 짱구 에피소드 속 신스틸러 떡님 유치원. 우주가 노리는 대도시 떡님 마을의 유치원답게 운동회부터 참관 수업, 바자회, 체험학습, 캠핑, 물놀이까지 스케일 장난 아닌 곳이죠. 오늘은 공부보다 노는 것을 중시하는 일본의 유치원 문화부터 엄마들의 살 떨리는 유치원 면접까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유치원 문화 탑7 시작하겠습니다. 짱구를 보다 보면 오는 특이점 하나. 유치원에서 공부는 안 하고 밖에 나가 놀기만 하죠. 이뿐만입니까? 이렇게 허구한 날 오전 수업만 하는 건 기본이고요. 수업 내용도 그림 그리기와 노래 부르기가 디폴트. 여름이 오면 야외 풀장을 만들어 물놀이를 하고요. 추운 겨울날에는 뜨끈한 군고구마도 먹고 계절별로 자잘한 소풍부터 온갖 체험 활동에 캠핑까지. 아, 공부는 언제 하냐고. 하지만 이 장면들 절대 오버가 아닙니다. 일본 유치원이 추구하는 교육 방식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일본의 유치원은 공부보다는 사회성을 기르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짜자잔. 실제 일본의 유치원 연간 행사 예정표인데요. 1년 내내 꽉꽉 차있는 스케줄 좀 보세요. 일본의 유치원에서는 학기별, 계절별로 많은 행사가 진행됩니다. 먼저 4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시기 학부모와 아이 모두 긴장해야 합니다. 4월에는 입학식과 개학식, 그리고 대망의 학부모 개별 면접이 진행되니까요. 이건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정방문, 신체측정, 지진대피훈련, 현장학습 등 기본 소양을 기르는 스케줄이 넘쳐납니다. 다음은 5월. 가정의 달 5월에는 아이의 성장을 기원하며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 대개 일본의 전통 풍속인 코이노보리가 진행되는데요. 코이노보리란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기원하며 축하하는 것으로,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머니에게 감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구장식도 만들고 다같이 잉어 모양 종이 접기도 하고, 유치원 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이죠.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봄소풍, 대망의 어린이날 행사도 있습니다. 매년 5월 짱구 방영 시기에는 이런 감동자를 얻을 수 있다는. 6월에는 치과검진을 합니다. 매년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가 충치 예방의 날인데요. 아이들에게 충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칫솔질에 대해 가르치는 게 주목적이라고 하죠. 7월에는 유치원 내에서의 수영장 놀이, 파출 소견학 등 활동성 있는 행사 위주로 진행합니다. 8월은 여름방학이 시작, 9월은 2학기의 개학식 및 조부모 참관 수업 실시, 10월은 첫 운동회와 바자회를 하고요. 11월부터는 가을 수학체험 및 가을 소풍, 12월에는 크리스마스 행사, 음악회, 1월에는 겨울방학이 시작되며 새해를 맞이하는 떡매치기 대회를, 3월에는 아이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제인 히나마츠리와 졸업식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생일잔치는 매달 하는데 부모들이 직접 만들어준 선물을 받거나 초중고생들이 해주는 연극을 관람하거나 연주를 감상하기도 하죠. 와? 물론 통상적인 연간 행사 자료이기 때문에 유치원마다 다른 점은 있겠지만요. 선생님들부터 학부모까지 정말 고생 많죠. 짱구 보면 매회 행사가 있길래 만화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현실도 만만치 않네요. 이렇게 계절마다 소풍도 가고 캠핑도 가고 생일 파티에 운동회, 난리도 아닌 유치원. 이걸 다 누가 하겠습니까? 엄마. 물론 입학부터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나이가 되면 엄마들의 살 떨리는 유치원 입학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최소 1년 전부터 어떤 유치원에 입학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죠. 국립대학 교육학부에 부속된 국립유치원이냐, 공립유치원이냐, 떡립유치원 같은 사립유치원이냐, 원비부터 통학거리, 커리큘럼까지 선택존에 머리가 터집니다. 이후 9-10월경 입학 설명회에 참석, 맞는 곳을 발품 팔며 찾아 나서야 하고요. 이후 마음에 드는 유치원을 발견한다면 견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반의 교실 환경, 시설 등을 꼼꼼히 체크한 뒤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이 됐다. 정해진 날짜에 입학 신청을 합니다. 이제부터 해일 파티 시작. 유치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선착순 면접, 개별 면접, 추첨 등을 실시하는데요. 심지어 시험을 보는 곳도 있다는. 와? 면접이나 시험이 진행되는 유치원이라면 최소 입학을 희망하는 1년 전부터 유아교실이나 교재를 통해 미리미리 공부해야 합니다. 면접도 보통이 아닙니다. 탄탄한 유명 사립 국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다크컬러의 정장을 갖춰 입어야 하는데요. 유치원 면접 복장만 파는 쇼핑몰도 있을 정도이죠. 면접도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소양도 같이 보기 때문에 회사 면접 뺨치는 난이도입니다. 경쟁률도 장난 아니고요. 유치원 등록하기 참 힘들죠. 그렇게 합격을 한다? 4월에는 입학식을 진행합니다. 역시나 문제가 되는 건 복장. 점차 캐주얼하게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크컬러의 정장이 디폴트입니다. 유치원 입학 후 적응 기간 동안 대부분 오전 수업만 받게 되며, 오전반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종일반 보육이 시작. 이후 학부모 개별 면담이 진행되죠. 이때도 숨 막힙니다. 개인 면담 내용에 대해 질문도 미리 준비해 가야 하죠. 일본은 유치원부터 숨 막히네요.
오늘도 아침부터 소란스러운 짱구와 엄마. 얘는 오늘도 늦잠이죠. 바로 그 순간 짱구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을 발견. 와, 내일이 유치원 참관일이라고 이렇게 중요한 걸 이제 알려주다니. 속이 부글부글 끓는 엄마. 하지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니 머리부터 옷까지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미용실 가격이 10만원? 이 정도면 우리 가족 일주일치 반찬값인데. 눈무슨, 유치원 참관일인데 가격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요. 비싼 옷도 눈 딱 감고 장만했죠. 머리도 했고 옷도 샀고 고급 도시락도 준비했겠다. 비로소 모든 미션을 완료한 미선씨. 대망의 참관일 당일 다른 엄마들은 어떤 브랜드를 입었는지, 화장은 어떤지, 머리 스타일은 또 어떤지 자리에 앉자마자 스캔하기 바쁩니다. 유리 엄마는 명품 시계, 철수 엄마는 명품 가방. 한없이 초라해지는 인업겜. 이후 유치원에서 준비한 참관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고 엄마가 준비한 고급 도시락을 먹는 걸로 마무리. 이 에피소드를 보면 드는 생각, 일본의 학부모들 이렇게까지 참관 수업에 진심일까? 예스! 워낙 유치원이 많다 보니 천차만별이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참관 수업에 열정적입니다. 짱구 엄마처럼 전날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준비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최소 한 달 전부터 참관 수업 준비를 시작한다고 하죠. 입학식과는 달리 딱히 정해진 복장 주령이 없어서 어떤 복장으로 가야 할지 감도 안 오는데요. 너무 화려한 의상, 너무 캐주얼한 의상은 지양. 특히 굽 높은 구두는 구두굽 소리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어찌저찌해서 무난한 복장을 셀렉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난관에 부딪히는데요. 말이 참관일이지 학부모들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까딱 잘못했다가는 매너 없는 엄마, 눈치 없는 엄마로 찍힐 수도 있으니 매사에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업 쉬는 시간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인사나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끝나고는 마음 맞는 엄마들끼리 티타임. 여기서도 특유의 다테마에 혼내 문화가 있어서 더더욱 조심스럽다고 하네요. 짱구 엄마가 왜 가정통신문만 보면 난리를 치는지 이제 알 것도 같네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짱구 속 도시락 먹방. 계란말이 도시락, 귀여운 토끼 도시락, 맹구 얼굴 도시락, 철수의 마법소녀 모에피 도시락, 짱구의 시그니처 표정 도시락 등 딱 봐도 신경 쓴 티가 나죠. 엄마들의 영혼을 갈아 넣은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부분 급식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중학교 이후부터는 도시락 싸가는 학교의 비율이 높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이 때문에 엄마들의 새벽 기상은 당연시됩니다. 짱구 엄마만 봐도 그렇죠. 맨날 짱구 도시락 메뉴 고민하느라 스트레스가 가득. 어느 정도 영양 밸런스도 고려해야 하고요. 일본에서의 도시락은 엄마의 사랑의 지표나 마찬가지. 내 아이의 도시락이 비교당하진 않을까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죠. 인스타그램에서는 아이 도시락 해시태그가 유행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일주일 내내 다른 반찬으로 메뉴를 생각해내야 하다 보니 머리 터진다고. 이외에도 일본 유치원에는 특이한 도시락 문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런천 매트. 런천 미트 아닙니다. 런천 매트라 불리는 테이블 매트는 식탁에 사용되는 1인용 깔개를 의미하는데요. 일본은 급식이나 도시락을 먹을 때 런천 매트를 깔고 먹는 편이죠. 이런 느낌? 또 이런 느낌? 런천 매트의 유무에 따라 도시락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달라지니 만약 실수로 빼먹기라도 한다면 울고불고 전화도 오고 난리가 난다고 하죠. 이건 약과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유치원 입학 전 수제 도시락 가방 3종 세트를 홈메이드로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원단부터 사이즈, 아이의 니즈에 맞는 장식까지. 은근 부모들 사이에서 경쟁도 있다 보니 신경을 안 쓰 수가 없다는. 이러니 짱구 엄마가 낮잠 안 자고 배겨요. 아침 일찍부터 미숙이 아줌마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짱구 엄마. 무슨 일인가 했더니 호진이의 공원 데뷔를 도와달라는 얘기였네요. 그렇게 도착한 공원에는 이미 친해진 엄마들이 북적북적. 얍도 되는 분위기. 미숙이 아줌마는 큰 마음 먹고 말 좀 걸어보나 했습니다만 어림도 없죠. 짱구가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실패. 뭐 말도 못 붙여보고 낙인이 제대로 찍혀버렸다는. 여기서 궁금증. 공원 데뷔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까? 짱구 엄마도 그렇고 유미 엄마도 그렇고 미숙이 아줌마도 그렇고 공원 데뷔 에피소드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일본에는 실제로 공원 데뷔라는 게 존재할까요? 예스! 일본에서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즈음 동네 공원에 산책을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공원 데뷔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이와 나들이 나온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요. No, no.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원 데뷔는 아이보다는 엄마가 거쳐야 할 큰 관문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교의 장을, 엄마에게는 선배 부모에게 몰랐던 육아 꿀팁을 전수받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 공부할 것도
이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폭넓은 연령층의 어린이가 모이는 공원에서의 매너와 룰이라든지 다른 아이와의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든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학부모 그룹들 사이에서 친해지는 방법이라든지 아이의 성공적인 공원 대비를 위해 다진 노력을 한다고 하죠. 갈아입을 옷과 반창고, 음료 등 준비물을 가져가는 건 기본. 초등학생이 많은 오후보다는 오전 방문이 베스트이며 공원에 있는 엄마들 모두에게 인사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미소를 유지해야 하죠. 아무리 친해져도 집 주소, 직업 등의 프라이버시를 묻는 건 삼가야 합니다. 여기서도 기싸움은 장난 아닙니다. 유민의 공원 대비처럼 사는 동네에 따라 편가르기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너무 유별나면 엄마는 물론 아이까지 왕따당하기 십상이죠. 참, 이건 힘든 문화 같네요. 물론 고생은 엄마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고생은 선생님들이 많이 하죠. 최성화 선생님 좀 보세요. 매일같이 이렇게 아이들과 전쟁해 주말에는 떡잎마을 방범대 관리자로 쉬지도 못하고 심지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뺏겼죠. 이렇게 주말도 따로 없고 틈만 나면 집도 뺏기고 1년 365일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최성화 선생님. 체험 수업은 보통 맞나요? 학부모 설명회, 학예회, 운동회, 소풍, 각종 체험활동, 아이들 정기합숙은 물론이거니와 주기적으로 가정방문까지 해야 하는데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 으로 버스 인솔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수영장 청소, 보수공사, 온갖 잡일도 다 해야 하죠. 심지어 담임인 해바라기 반 멤버 구성 좀 보세요. 와? 이 정도면 월급 최소 300만원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역시나 대단한 일덕들. 만화 캐릭터 예상 연봉 사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계산한 연봉은 30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3100만원 수준입니다. 주민세만 20%에 육박하는 일본 특성상 세금 다 떼면 월 200만원이 좀 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니 나미리 선생님이 매일 컵라면만 먹지. 정말 유치원 선생님들은 존경스럽네요. 아이들의 등하원을 책임지는 떡잎 유치원의 마스코트, 귀여운 고양이 버스. 운전석 포함 좌석이 총 26개 중형의 수동 변속기 차량입니다. 그런데 도통 장미반이 버스 탄 건 보지 못했죠. 이 버스는 해바라기반 23명을 위한 전용 버스입니다. 그럼 장미반은 걸어 다니느냐? 아니죠. 베일에 쌓인 2호차. 귀여운 강아지 모양이네요. 짜디짠 장미반 분량만큼이나 등장이 없다는. 너무 귀여운 버스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현행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 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보호 차량은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우리나라 버스와 달리 일본의 버스들은 진짜 귀엽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버스들 최근엔 호러 에피소드에도 등장했습니다. 방학에 뜬금없이 도착한 유치원 버스를 멋모르고 탔다가 맹과 함께 황천길 갈 뻔했죠. 전날 저녁에 준 버스 모양 돌이 문제였다는. Anyway, 귀여운 유치원 버스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짱구 엄마가 맨날 낮잠 잔다고 게으르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니 이제 이해도 되네요. 마무리. 아직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게. 남일희 선생님